천안시 맑은물사업소 직원들이 천안시민의 젖줄을 보호하기 위해 8일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습니다. 천안시와 천안새마을금고는 9일 시청소 회의실에서 동남구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 사용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천안의 알프스 북면은 관광객과 시민에게 아름다운 경관 제공을 위해 코스모스 꽃길 조성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천안시 동남구는 6월부터 동남구청 홈페이지에 육아용품 나눔방을 개설하여 운영합니다. 천안시 신안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이 미용기술을 보유한 6명의 위원이 관내 요양시설을 방문해 이발과 미용봉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채용정보입니다. 늘 푸른 요양원에서 청소원을 모집합니다. 경동택배 천안 서북백성공단에서 택배원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태봉에서 재무 및 회계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율산개발에서 경비원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선영 BNC에서 경리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일자리 종합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